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뽀입니다. 오늘은 트러블슈터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게임을 같이 할까요? 네, 이 게임은 처음으로 보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트러블슈터 개발팀입니다. 다음 업데이트 예정 날짜는 미정입니다. 다음 업데이트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스팀 상점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 온라인 모드. 좋아요. 온라인 모드, 멀티플레이어를 원하는 유저를 위한 모드입니다. 괜찮아요? 어떤 게임이에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아요. 아시아 서버 아니요. 새로운 회사 만들기 단축. 미국 서버 없어요? 그렇군요. 바탕 새로운 회사 만들기 단축키 아마 오프라인 모드도 좋아요. 네, 좋아요. 현재 접속 서버. 네, 좋아요. 새로운 회사 만들기? 어떤 회사예요? 난이도 선택. 수용, 좋아요. 안전, 스토리, 일반, 어려움, 가혹한. 수용이 좋아요. 튜토리얼 진행하기. 괜찮아요? 확인, 나가기. 추가 설정 사실 까마귀 부리 정류장 진짜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첫인상 영상이죠. 도시 국가 발할라 세계 3대 열강이 이익을 위해 탄생한 국가로 공식적인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이다. 바람장벽 지구. 발할라 10년 늘어나는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민간 해결사들에게 일정 시험을 거쳐 수사 체포권을 허락한다. 와, 잘 그렸어요. 수사 체포권을 획득한 민간 해결사 트러블슈터. 파랄라의 강력한 공관력에 부재가 가져온 열악한 치안은 많은 트러블슈터들이 활발한 환동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트러블슈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찰력과 비협조적인 발할라 정부로 인해 범죄는 줄어들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시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에 둔갑해졌고 자신일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버렸다. 트러블슈터 일주일 전 대장님 선발분대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BHPD 진압대 여기요? 그리고 본부에서 연락입니다. 트러블슈터가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요? 아이작이라는 뜻이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출발했다니 얼마나 걸리나? 본부에서 예상하는 도착 예정 시간은 20분입니다. 너무 늦죠. 일단 작전을 수행한다. 아직 이 사태를 만든 녀석들이 남아있을 테니 철지히 엄폐하면서 전진한다. 와, 모든 적을 제압하시오. 아구 전원 전투 불능. 와, 전략 게임이에요? 아마 XCOM 같은 게임이에요? 일반 모드 게임 난이도 쉬운데. 엑스캄 같아요? 와, 신기해요. 그럼 작진 시작이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전투 조작 첫 번째 이동. 네네. 와, 진짜. 여기요. 좋아요. XCOM 같아요. 정말 제가 XCOM 같은 게임들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와우. 전황 파악이 잘 안 되는군. 예, 진짜로 XCOM 2이라는 게임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WSD 키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를 화면 가장자리로 가져가면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동시키십니다. 네. 알파 제로 목표 확인 불가능. 알파 원은 선방 라인 까지 돌진하여 위치 확보하라. 하지만 그 록 뮤직이 좀 웃기네요. 정말 예전 미국 스타일 1990 같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웃겼어요. 알파 1 전방 이동하겠습니다. 왜요? 문제점이에요. 지금 카메라를 옮길 수 없어요. 미안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동, 두 번째 이동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돌진 후 턴이 종료됩니다. 하이라이트 된 위치 선택하고
right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해당 캐릭터를 움직이십시오. 네네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알파 2 이동하겠습니다. 아 아이콘을 표시되는 지역은 부분 엄폐가 가능합니다. 아 네. 예 그런 진짜로 네네네. 엑스캄이라는 게임은 그런 스타일이 만들었어요. 여기에 조금 지킬 수 있는데 이런 곳에는 파란색 조각이 있으면 더 지킬 수 있어요. 보안? 더 보안해요? 안전해요? 더 안전해요? 네. 캐릭터의 체력. 네. 캐릭터의 체력이 모두 손보되면 전투 불능이 됩니다. 더 이상 해당 미션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의 엄폐 표시 현재 현재 캐릭터의 엄폐 상태를 보여줍니다. 엄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안전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폐도 아마 더 과학적인 단어예요. 게임 게임 이 게임 단어예요. 캐릭터의 해동력 네 이해해요. 엑스컴 같아요. 캐릭터는 자신의 턴마다 두 개의 행동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행동력을 모두 선보하면 턴이 종료됩니다. 네. 알파2 델타 문제 발견. 생존자는 현재 위치에서 확인 불가능합니다. 카메라도 그렇게 회전할 수 있어요? 아파트 전방으로 이동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이콘을 표시되는 지역은 완전 엄폐 맞아요. 가능합니다. 엄폐 아이콘이 위치한 방향계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 적의 명중률이 40% 감소합니다. 네, 좋아요. 전진합니다. 전방 엄폐 물까지 돌진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이동합니다. 중앙 포인트로 이동하겠다. 전번대기. 이거 뭐예요? 네. 현재 턴 유닛 현재 행동이 가능한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네. 다음 순서 유닛 현재 턴 유닛 행동 이후 현재 플레이어 시야에 보이는 행동 가능한 캐릭터들을 차례로 표시합니다. 아 그것은 엑스캄이라는 게임 비교하면 조금 달라요.
XCOM을 할 때 특별한 순서가 없는데 그 캐릭터들이 섞어서 첫 번째 캐릭터는 움직이고 그리고 아마 세 번째 캐릭터도 한 번 움직이고 그럼 첫 번째 캐릭터 또다시 다른 곳으로 아니면 총을 쏴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게임은 그런 똑똑똑똑 같은 순서로 하나씩 하나씩 그 캐릭터들을 행동해야 해요. 행동 대기 시간은 턴 종료 후 다음 행동까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캐릭터 고유의 턴 속도 능력치에 따라 기본 값이 경정되며 어빌리티나 이벤트에 의하여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턴 유닛의 다음 순서 현재 턴 캐릭터가 다음 턴을 시작할 위치를 보여줍니다. 네. 튜토리얼 있죠? 경찰 오기 전에 뜰 준비해. 거리 조장. 오라, 그래. 그까지 걷들. 알파 제로 시안의 적확인. 다들 최대한 걷든 하여 돌입 명령을 기다려라. 와, 너무 신기해요. 전투 UI 턴 대기 열적 표시. 네, 그 적들이 또 있어요. 예, 그것도 XCOM 비교하면 조금 달라요. XCOM은 먼저 제 팀이 다 행동을 하고 그럼 다음은 적들이 다 턴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게임은 섞어서 그런 아마 조금씩 우리 팀도 적들 팀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 전투 중 플레이어의 유닛의 시안에 적이 발견되면 턴 대기 열에 해당 적의 턴 순서가 표시됩니다. 반대로 턴 대기 열에 적이 시야내에서 사라지면 턴 대기 열에서도 사라집니다. 위험해요. 아, 적 상태 대기 적의 비전투 상태 중 하나로 경계심 1단계 상태입니다. 적을 발견하면 가까운 옴피에 가는 지역으로 이동하 후 전투 상태에 돌입합니다. 전투 상태에 돌입 시 자신이 시야 범위 내 비전투 상태에 아군에게 지원 요청을 보내 같이 전투에 참여하게 합니다. 대기 상태에 적의 시야는 해당 타일 위에 하이라이트로 표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 공격 가능 위치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목표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빌리티 경계. 예, 맞아요. XCOM 같아요. 예, XCOM은 오버워치라고 해요.
경계 어빌리티는 특성 경계를 습득한 유닛만이 사용 가능한 어빌리티입니다. 경계를 사용하면 현재 턴은 종료되면 다음 턴 시작 전까지 기본 공격 가능 범위 내에서 이동 혹은 공격 해동을 하는 첫 번째 즉을 발견하면 공격하는 이 빌리티입니다. 어빌리티입니다. 경계 어빌리티를 사용하세요. 네, 그렇소. 좋아요. 공격 100% 기력 기력 매턴 시작 시 경력 1 회복합니다. 와, 1만 받아요? 알겠어요. 알파 2 델타 분대 상황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투 조작 카메라 화면 축소 확대 TG 키를 사용해 카메라 화면을 축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요. 델타 분대 전원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빌러먹을 어떻게 할까요, 대장님? 델타 분대는 후속 의무대에 맡기고 작전은 계속 수행한다. 알파2 목표 배후로 우회 바란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위험해요. 전진합니다. 저기다! 재밌어요. 네, 와, 전투 이벤트 적 발각 비전투 상태에 적들 대상계 시야 범위 내로 진입하면 해당 대상군 전투 상태로 전환합니다. 전투 상태로 전환하는 유닛은 주위에 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며 해당 유닛과 지원 요청 받은 유닛은 가까운 옴피에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을 한 후 턴을 종료합니다. 시민. 와, 이 게임이 스타일이 정말 좋아요. 분대 전원 전투 돌림 취소. 시민 안전부터 확보한다. 시민 안전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모두 시민을 구출하시오. 좋아요. 새로운 임무 목표가 추가. 시민 구조 요청. 사건 현
입장에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발견하면 해당 시민에게 다가가 구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요청하는 시민 근처에 다가가 주위의 안전을 확보하면 스스로 도망칩니다. 이 외에도 부상당한 시민, 불안한 시민, 혼란에 빠진 시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제 온 거죠? 아, 좋아요. 야, 분위기 이상하다. 남은 시민은 아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알았다. 각운대원 아이 주위부터 배제해라. 전투 조작 조준 모드 사격 어빌리티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러 조준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조준 모드가 활성화되면 다시 한번 어빌리티 버튼을 누르거나 스페이스를 눌러 공격을 확인합니다. 하십시오. 네. 좋아요. 76%. 네. 죽였어요. 이 자식들 알파원 돌입하겠습니다. 전진합니다. 전진합니다. 알파원 시민 주위에 적 제거합니다. 전투 조작 조준 목표 변경 조준 모드의 타겟 정보자 창 상단에 공격 가능한 적 목록의 적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Shift Tab을 클릭하면 공격 가능함 다음 적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네. 전투 조준 모드로 들어가 공격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교체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목표 제거하였습니다. 알파2 시민부터 구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을 구조. 알파2 시민 구조 완료. 더 이상의 시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측면 노출된 적부터 철저히 배제하라.
은폐 정보, 은폐 노트 아이콘으로 이런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유닛은 현재 공격 캐릭터로부터 은폐 방향의 측면이 노출된 상태이며 해당 대상을 공격 시 측면 공격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측면 공격 치명 타 적중률이 10% 증가합니다. 아, 여기요. 맞아요. 네. 좋아요. 목표 제거하였습니다. 알파 시리 목표가 공격 가능한다 한가? 알파 시리 좀 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목표는 둘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군. 알파 시리 선수 돌입 가능한 지점으로 이동한 후 대기하라. 알겠습니다. 이동합니다. 알파 3 대기합니다. 대기 어빌리티 현재 턴을 종료하고 다음 턴 공격을 빨리 가져가는 어빌리티입니다. 어, 재미있어요. XCOM이라는 게임은 그런 어빌리티가 없는데 예,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디자인이에요. 턴 시작 시 사용하면 다음 턴 대기 시간이 50% 감소하며 첫 번째 이동 혹은 행동력을 소모한 후 사용하면 다음 턴 대기 시간이 25% 감소합니다. 그렇군요. 아, 대기 어빌리티 사용합니다. 대기. 야야야, 왔어. 더 왔어. 대장님, 전방에 새로운 적입니다. 후방에도 안 돼요. 이런 역시 트러블 슈터. 트러블슈터 연습 트러블슈터 내가 히어로 부대원 트러블슈터를 지원하여 발하라 20년 그리고 트러블슈터 제도가 생긴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트러블슈터들이 활동하게 되었고 많은 범죄가 해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할라의 그림자는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깊어지고 있다. 와, 재미있어요. 어, 너무 신기해요. 미션 동계 보기. 네, 조금 궁금해요. 와.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반딧불 공원. 현실 공원이에요? 트러블슈터의 원한. 자체적인 판단 아래 내랑 시건이 범죄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수사 후 체포하여 구금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벌전, 세계 현상 실습. 발할라에서 트러블슈터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식 트러블슈터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의 마지막 과문은 현역 트러블슈터 회사에서 12주간의 현장 실습을 이수하는 것이다. 현장 실습. 그래가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게 하루 이틀인가? 미스터장 알버스? 알버스, 조금 다른 이름이에요. 미스터장, 목표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합니다. 장, 아, 나도 다 보인다. 이 녀석아. 네, 죄송합니다. 알버스에게 맡겨본다. 장, 스스로 해결한다. 이 녀석 연습 생활을 블랙펄에서 했다고 했지? 한번 맡겨볼까? 네, 좋아요. 내가 처리해봐. 잘 할 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맡겨주십시오. 이 녀석 언제나 대답은 참 잘해. 저 녀석 어디 가는 거야? 트러블슈터 아니 연습 트러블슈터 알버스입니다. 뭐? 여긴 언제 올라온 거야? 다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세요. 뭐해? 그냥 쏴버려? 아르월레 장기다. 항복해. 나한테 맡겨주신다더니 적들 모두 제압하시오. 아직도 튜토리얼이에요? 네. 전투 조작 이동 공격 이동 공격이 가능한 근접 이빌 잠깐만요. 게임 계속하기 승리
조간 단축기 설정 대화로그 다음 말 화경 설정 메인 메뉴로 가기 바탕 화면으로 나가기. 좋아요. 할게요. 엮게. 다시 뵙지 않기를. 알버스 번스타인. 알버스 번스타인. 아, SP 속성 현재 유닛의 SP 속성을 보여줍니다. SP 속성에 따라 공유한 전투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SP 게이지 현재 SP 양을 보여줍니다. SP가 최대치가 되면 과충전 상태가 됩니다. 과충전 상태가 해제되면 SP는 다시 초기화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마우스를 올리면 툴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거 뭐예요? 기력 회복. 해볼게요. 아, 100%. 이 답답한다. 아, 또 혼나는구나. 한 소리 하기도 귀찮아. 범죄자들한테 제가 트러블슈터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상황이 달라진 다른 것 없다. 그냥 바로 제 앞에. 그건 트러블슈터 규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아버스, 여긴 현장이다. 사건 현장에서 규정이나 원칙이 오히려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알겠습니다. 지정하겠습니다. 아버스가 정말이 긍정적인 모습 하나만은 칭찬할 만하군. 무전진압 능력이 뛰어난 트러블슈터 아르와른 아버스의 담당자로 장 루이스를 배정한다. 요즘 큰 녀석들한테 당한 애들이 한 둘이 아냐. 아르월만 아니었으면 밟아버리는 건데. 신기해요. 이 녀석 빨리 뛰어오지 못해. 저번엔 뛰어가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 와의 현장 경험은 매일 같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오랜 일상이었다. 자, 꾸물거리지 말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그 따봉 세트 정말 최고예요.
도립 준비 완료. 이제 좀 쓸만하군. 내가 올라가면 바로 들어간다. 신기해요. 부르셨습니까? 범인은 저쪽으로 달아난 것 같은데 넌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사실대로 말한다. 대충 들어 말한다. 범인이 다음을 뛰어 넘어가서 돌아서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왠지 또 혼날 것 같은데 범인이 담을 뛰어넘어가서 돌아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오! 아니, 장 감독관님, 어쭈 대드는 거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알버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웃을 여유가 있어? 요즘 조직대 종교에 빠지는 녀석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골치야.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두 당 얼마인지만 말해. 트러블슈터 알원리라. 일단 피하자. 트러블슈터가 되기 위해 이미 트러블슈터 블랙폴에서 견습 트러블슈터 생활을 거친 알버스였지만 마지막 트러블 테스트라는 부담감과 당당관장의 알박은 알버스를 하루하루 지쳐가게 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달픈 편장 실습. 개발자님들이 바보 같은 저를 생각해 보세요. 빨리 읽을 수 없어요. 리리 뭐 고모 잘 지내시죠? 재해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알버스에게 선뜻 후견인이 되어준군요. 그럼요. 여기 회사분들 정말 잘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꾸준한 관심은 어제나 혼자인 알버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저기 고모, 저 주말에 시간 날 것 같은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알버스는 정작 리리의 상정으로 한 번도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없다. 미안하구나, 알버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고모가 왜 미안하세요? 그녀가 만나주지 않은 거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알버스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다. 알버스는 언제가 꼭 그녀를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언제가 우린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서로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구나. 네, 저도 멋진 모습으로 만나도록 노력할게요. 리리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돌려준 수 없다면 그 고마움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갚고 싶었다. 아버스, 뭐 하냐? 알겠습니다. 트러블슈터, 지금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허허, 힘들다. 힘들어. 장, 아저씨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으니까 네가 좀 분발해라. 네, 맡겨주세요. 그래, 후방은 내가 암호함마. 현재 상황은 수배 중인 풍력 중긴 폭력배 다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알았다. 이 시각부터 현 사건은 우리 아르월이 접수하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트러블슈터 아르월로 합류하여 작전 수행하겠습니다. 가자! 모든 적을 제압하시오. 네. 와, 좋아요. 이 게임이 정말 정말 좋아요. 계속 하고 싶은데 출근해야 해서 지금 끝내야 해요. 근데 이 게임을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이 게임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댓글을 남겨주고 이 게임을 보는 게 재미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지금 그만해요. 진짜로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여기까지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만나요. 바이.